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낯선 공간이죠? 부산에 왔습니다. 혼자 여행은 처음인데 나쁘지 않네요. 오늘은 제가 굉장히 핫한 립스틱을 들고 왔어요. 요거 보여드리려고 바리바리 싸들고 왔습니다. 짜잔! 언니뷰티에서 리퀴드 타입 립스틱 12색상이랑 립라이너 12색상을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제시에게 영감 받아서 제작된 브랜드인데 와, 진짜 어마어마하죠? 요즘은 진짜 K뷰티 따라오기 힘든 것 같아요. 패키지를 보시면 엄청나게 심플하면서 한눈에 쏙 들어오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신기하게 제가 좋아하는 색상 순대로 있어요. 제가 조금 누드톤이나 MLBB 위주로 바르는 편이거든요. 1번부터 시향 저격입니다. 오, 용량이 5.5g인데 요즘에 나오는 일반 립스틱보다 좀 용량이 큽니다. 아무래도 데일리로 바르면 좀 빨리 쓰잖아요. 근데 요건 되게 넉넉해요. 요런 리퀴드 타입이 바르기가 되게 간편해요. 1번 컬러입니다. 너무 예쁜데요? 되게 무난하면서 연한 마른 장미 느낌입니다. 살짝 풀립으로 발라봤어요. 이게 질감이 되게 폭신폭신하고 한번 발색으로도 되게 자연스럽고 입술에 착 붙이네요. 그리고 되게 촉촉합니다. 이게 포뮬러가 되게 폭신폭신하고 젤 크림처럼 촉촉합니다. 립라이너도 되게 귀엽죠? 그리고 리퀴드 립스틱이랑 1대1로 매치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색을 썼을 때 입술 라인을 더 원하는 형태로 바꾸기가 쉽고 크기 조절도 엄청 수월하게 할 수 있어서 좀 깔끔한 립 아웃라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가 똥손이다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두 개 세트로 쓰시면 감쪽같이 금손으로 바를 수가 있어요. 전 사실 립라이너를 그리는 스타일이 아닌데 요거는 되게 소프트한 질감이어서 괜찮네요. 이렇게 돌돌돌돌 올려주시면 됩니다. 립라이너를 발라봤는데 엄청나게 부드럽네요. 내가 수전증이 있어도 괜찮아. 되게 잘 그려져요. 지금 이렇게 그려봤거든요, 라이너만. 이제 이 상태에서 리퀴드 립스틱을 바르면 엄청 간편하겠죠? 2번 컬러는 되게 코랄코랄하네요. 지금 저는 이 밑에는 풀립이고 위에는 살짝 반립 정도 발라줬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발라줍니다. 평소에 안 바르던 색을 바르면 사람이 갑자기 놀라고 어색할 수 있어.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 입술에 맞게 발라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랜만에 코랄을 발랐는데 되게 상콤하네요. 각질 부각도 덜합니다. 부드럽게 잘 지워지는데요? 맞아. 평소에 이런 컬러 진짜 잘 안 바르거든요? 예쁘네. 이게 립 색상에 따라 분위기가 바뀌면서 이 느낌이 확확 달라진단 말이죠. 오랜만에 이렇게 강렬한 색깔도 괜찮네. 근데 정말 바를수록 발색이 너무 잘 됩니다. 이 리퀴드 타입이 매트해 보이지만 지금 제가 여러 개를 바르는 중인데도 건조해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부드럽달까? 그리고 색상이 굉장히 오래 지속돼서 가성비도 좋습니다, 여러분. 4번부터는 좀 약간 벽돌색에 가까워요. 저 이런 브리 컬러 좋아하거든요. 와, 레드 색상 진짜 예쁜데요? 진짜 쨍해요. 짜잔! 여러분, 가을입니다. 저 20대 때 이후로 빨간색 지금 처음 발라봅니다. 한창 빨간색에 꽂혔을 때가 있었는데 조금 나이 먹고는 안 바르고 있었거든요. 너무 예쁜데요, 진짜? 그리고 이 집 립라이너도 잘하네. 이게 좋은 게 제가 놓쳤던 부분도 꼼꼼하게 채워주니까 더 좀 다양하게 연출이 가능합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발려서 이물감이 1도 없습니다. 그리고 색상이 다양하니까 두 개 색상을 믹스해서 같이 바르셔도 굉장히 좋아요. 붕뜨거나 그런 거 없이 되게 자연스럽게 매칭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9번, 1번을 사용했을 때도 좀 분위기 있고 지적여 보이고 싶을 때 추천드려요. 그리고 아까 또 쨍했던 7번, 2번 코랄코랄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날은 섹시함 그 이상이고 싶다 그러면은 아주 강렬하게 11번, 12번을 추천드려요. 진짜 이렇게 세트로 잘 만들어주시면 어떡해요. 이제 자기 퍼스널 컬러를 보통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자기한테 맞는 립을 바르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언니뷰티는 선택의 폭이 넓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6번도 제가 좋아하는 색상입니다. 완전 가을가을인데요? 따봉따봉.
아 진짜 이렇게 입어도 되나? 여러분 제 원픽은 아니다 3픽 정도로 할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처음에 발라봤던 1번 지금 바른 6번 그리고 좀 전에 쨍하게 발랐던 11번입니다 이쁜 건 같이 나눠야죠. 한눈에 들어오라고 이렇게 팔목에 올려봤어요. 어떻게 그린 거야? 진짜 발색이 너무 잘 되고 이뻐요. 여러분 저는 이제 피곤해서 잘 준비를 해봐야겠어요.